안녕하세요, 수자쌤입니다. 인증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수학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 오프라인에서, 즉 학원에서 수학을 배우는 것 그리고 온라인에서 인강을 통해 배우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었고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했습니다. 자, 우리 인터넷 강의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퀄리티가 좋죠. 강사들이 카메라 앞에서 정제된, 그 준비된 수업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주기 좋은 정제된 강의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학원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이기도 하죠. 그리고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동 시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거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의 폭이 존재하죠. 자, 반면에 우리 인터넷 강의의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1순위로 꼽히는 거는요, 완강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조금 해보시면 인터넷 완강률이 얼마나 저조한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건 바로 누군가가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과 1대1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의문이 들거나 궁금증이 생기는 포인트가 있을 때 뭔가 약간 그 답답함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흥미가 떨어져서 뭔가 그 다음 챕터를 공부하기 싫어지게 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홀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일률적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것이다 보니 내가 특수하게 남들보다 좀 취약한 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점을 좀 보완하면서 이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도입하게 된 것이 인증 관리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챌린지 프로그램을 시행해 본 결과 인증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완강률이 90%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인증 관리 프로그램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잘 알아서 하는 친구들이라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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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한데 살짝 끈기가 부족해서 인터넷 강의를 완강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꼭 이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해보세요. 학원에서처럼요, 주어진 시간 내에 숙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땐 질의응답도 가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인강을 완강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증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스텝은 다섯 가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1대1 오픈 톡방에 입장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혼자 하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같이 옆에서 감독을 해줄 수 있는 학부모님이나 혹은 지인들 이렇게 같이 두 명이서 입장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인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해진 요일에요. 예를 들면 월, 수, 금 이렇게 요일을 정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수강했던 강의에 개념 백지 정리를 한 것들을 인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푼 내용들 있죠? 본 교재 그리고 혹은 워크북이 있다면 워크북까지 문제 풀이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다가 혹은 해설지를 보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1대1 톡방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인증을 완료하면 그 현황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붐업이 되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콘텐츠가 있는데요, 나만의 오답 유형 집중 뽀개기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틀렸던 유형들을 다 인증을 통해서 이제 제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 학생은 이 유형이 잘 안 됐구나 라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한 나만의 오답 집중 학습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대단원별로 완강했을 때 총 3번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든든한 마음이 생기시죠? 제가 옆에서 많은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인강 성공적으로 완주해서 K
개념 공부를 확실하게 저와 함께 이뤄보도록 해요.